네, 안녕하세요. 점퍼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일단 여기가 지금 저희 집 앞마당 쪽에 주차장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막 과자 부스러기처럼 깨진 데가 있어요. 막 많이 깨졌죠? 바닥이 많이 깨졌어요. 저희가 집을 지금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깨졌습니다. 여기가 특히 많이 깨졌고요. 이게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겨울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보통 비닐을 까는데, 비닐을 까는 이유는 빨리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양생이 돼가지고, 단단히 콘크리트가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닐을 보통 덮잖아요? 여름이면은 그나마 뭐, 그래도 비교적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에 그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는데, 콘크리트를 바닥에 치고 비닐을 안 덮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비닐을 안 덮냐. 콘크리트가 양생되려면 비닐도 덮고 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시공하시는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어차피 바닥인데 뭐 크게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바닥을 지금 현모암으로 깔아놨는데 이게 두께가 3cm, 3전. 이라고 하죠. 3cm짜리 두께예요. 보통 외벽으로 붙이는 두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거운 차가 올라가는 그런 바닥에 3cm짜리 두께 현모암을 그것도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를 붙여놨어요. 이제 가로세로 60cm짜리. 그랬더니 지금 바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바닥 그 까는 자재 자체도 잘못 선정이 된것 같고 시공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할때 물론 저도 그랬지만 건축주가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저도 나름 한다곤 했는데 바닥에는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일단 이쪽에는 블록을 깔았어요. 주차장용 블록이라고 하죠. 투수 블록이라고 하나요? 두께가 아마 7.5cm였나?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 요런 거니까 당연히 두껍고 조각 자체가 작으니까 깨지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뭐 일부러 깨기도 힘들겠죠? 근데 여기다가는 바닥 공사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양생이 제대로 안 되면서 안쪽에서 깨지고 겉에 깨 올라가 있는 게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밟으면서 또 저렇게 깨지고 완전 무슨 과자 부스러기 같이 많이 깨졌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안날 텐데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은 딱그 깨진 틈 사이로 물자국이 촥 생깁니다.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요 공사도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당장은 뭐 못할 것 같고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두 배로 드는 거예요. 처음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쪽도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여기도 바닥 쪽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때 그때 비닐도 안 덮고 그냥 대충 해놔가지고 요 블록 자체가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 울퉁불퉁합니다. 이 옆집이랑 확연히 비교가 돼요. 옆집은 처음에 시공한 그대로 아주 평평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약간 뭔가 울퉁불퉁해요. 이거 갖다가 뭐 다시 시공할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제 눈에는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공사를 하시는 건축주가 일단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공사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다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돈몇 배로 더 들고 스트레스도 더 쌓이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공사 대충 했다고 업자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누가 다시 해주겠습니까? 이거 안 해주죠. 해준다고 했다가도 뭐 나중에 연락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일단 좀 아쉬워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